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리 빵파제로 나왔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요 1시가 조금 안 됐습니다. 자, 오늘 물때가 뇌물에 만조시간이 한 1시 3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만조시간이 거의 다 돼서 좀 소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파도도 조금 있고요, 바람도 조금 불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서울에 계신 또 우리 형님이 오셨는데요, 아침 새벽에 4시부터 나오셨답니다. 근데 고도 두 마리 잡으셨고요, 정갱이 몇 마리 잡으러 오셨네요. 자, 아침에 4시에 나오셨는데도 자리가 별로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소강 상태라서 그런지 자리가 좀 비어있고, 비어있다기보다도요 휴식을 갖는 것 같아요. 자, 여기 형님은 오전에 한 20마리 정도 잡으셨는데 벌써 손질을 다 하셨답니다. 형님도 오전 잡은 거 있어요? 오전 손질해 놓으셨어요? 예? 아, 물통에, 자, 제가 놓친 부분이 있네요. 여기 물통이 있네요. 물통을 한번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전부라 그래. 자, 여기 손질을 해 놓으셨네요. 전 얘 두 마리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자, 한 10여 마리 정도를 손질을 하셨네요. 이 소강 상태인 시간에 고기도 안 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아마 손질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잡은 게 한 두 마리 정도 됩니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해도 자, 나오는 시간에 벌써 만클 하신 분이 계시네요. 자, 이렇게 만클 하신 분이 계시고요, 또 옆에 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해서 금방 서울에서 오신 분도 계셨는데요, 찌낚시를 처음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밑밥 타는 관계도 그렇고 해서 좀 묽게 탄 것 같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두 마리밖에 못 잡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밑밥도 가져와서 직접 타지 마시고 보수분들한테 좀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물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사장님 한번 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장님도 많이, 옆에 사장님도 많이 잡으셨다고 하시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장님 좀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통이 묵직합니다. 자, 사람이 너무 많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불편하신 가운데도 보여주시네요. 아, 얼음요? 자, 예, 많이 잡으셨네요.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밑에 얼음이 조금 있다고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사장님도 보여주실라나?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자, 예, 보라는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닌데. 아, 예, 예. 돈. 많이 잡으셨네. 예. 자, 예, 쿨러가 다 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람 불고요, 좀 소강 상태입니다. 현재 시간은 1시 정도 됐습니다. 자, 만조 시간이라 그래서 그런지 소강 상태입니다. 그러나 오전에 많이 잡으신 분들은 벌써 쿨러를 다 채우셨습니다. 몇 분 살펴보았는데요, 자, 쿨러를 다 채우셨습니다. 자, 제가 확인된 정보는 아닙니다. 예, 아야지는 제가 오면서 확인을 했고요. 자, 청호동 심방파제도 고도가 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확인해 드릴 수는 없고 내일은 청호동 심방파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고 가시면 안 돼요. 제가 가서 확인하고 확신해졌을 때 방송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방송에 청호동 방파제를 가고요. 자, 오늘은 거진항 내항 쪽에 고등어가 나온다고 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진항 내항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방송 마치는 대로요. 거진항 내항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나오는 곳에는 제가 항상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보를, 거기 나오는 곳에 제보를 주시면 제가 열심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고등어가 거의 이제 끝물이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끝물이라서 여기 저기 또 입질들이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고기들이 여기 저기 안 나오던 곳에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루두루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바빠졌습니다. 고등어 나온 곳이 조금 많아져 가지고요. 자, 저를 바쁘게 움직이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제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댓글창에다가 제보들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등어뿐 아니라요. 아, 뭐 이면수는 여기 형님이 제보를 해 주실 거고. 예, 뭐 도루묵 등등 모든 어종 제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참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요. 거의 전갱이, 그렇지 않, 전갱이도 잘 입질이 잘 없습니다. 아, 저쪽에 한 분이 히트. 자, 뭐가 올라오나요? 전갱이 같습니다. 기대를 했는데 전갱이가 올라오네. 자, 그러나 제가 쿨러를 보여드렸으니까 요 시간 지나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만조 시간이 돼서 물들이 시간 같습니다. 요게 끝나면요. 한 3시, 4시 지나면. 그 친구잖아. 고기 어디 갔던 친구. 예. 아니야? 어디요? 아까 그, 저 옆에. 예, 다 만담 했습니다. 자, 하늘은 맑고 바다는 푸릅니다. 자, 갯바위에도 제가 도루묵 퉁바를 건지러 갔다가 살펴보았습니다. 갯바위에는 학꽁치가 남바리가 어제는 나오긴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올리는 모습을 못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도 방파제도 소강 상태라 가지고요. 내가 고기 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없네요. 제가 한 30분 동안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전혀 나오지 않고 전갱이만 간간히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 분도 히트 하셨는데 역시나 전갱이입니다. 근데 좀 큽니다. 자, 갯바위에도 그렇고요. 도루묵 퉁발에는 제 통발에는 안 들어갔고 다른 분 통발에 도루묵이 한 10마리 정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한 24시간 놓아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도루묵이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선발 때는 고등어네. 좀 사이즈가 작은 놈인데 고등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다행이나 전갱이인 줄 알았더니 고등어 한 마리, 작은 게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나오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상황은 이렇고요. 오후 또 한 3시나 4시 되면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거진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